자, 이어서 다음 뮤지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목소리야말로 진짜 하나의 악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전에 제가 리허설할 때 이렇게 옆에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감성 어쿠스틱 듀오 정음 밴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음 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너희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니? 이태원이니까 뭔가 멋진 사람을 만날 것 같은 기대감도 있고, 로또 당첨이 되고 싶은 사람도 정말 많을 거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다들 있을 거야. 너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꿈을 꾸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어. 디즈니 피노키오에서는 말이야. 나도 공연하기 전에 저기 카페에 가서 천천히 둘러봤지. 이태원의 분위기를 말이야. 왠지 멋진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은 나뿐만이 아니야. 백설공주도 매일 밤 나의 왕자님을 애타게 기다렸대. Someday my prince will come. Someday.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겨울하면 생각나는 디즈니가 있잖아. 겨울왕국에 안아도 태어나서 처음 내리는 무도회에서 나의 왕자님을 애타게 애타게 기다렸대. 눈이 적어서 샌드 정흠 밴드입니다. 네,
굉장히 사운드가 빵빵하게 이제 그 반주를 틀고 다들 하시는데 저희는 일부러 첫 곡을 저희만의 색깔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저희만 순수하게 불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감사합니다.